마라장터, 혁신장터, 동네 장터는 알겠는데 이렇게 이름들이 비슷해서요, 뭔?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혼자 고민 중이에요? 응? 너무 자기야. 헷갈린 게 뭐가 있어? 장터니까 뭘 팔겠지. 네. 그럼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. 나라장터는 조달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 조달 시스템이에요. 모든 공공기관에 입찰 정보가 공고되고. 공고되고? 1회 등록만으로 어느 기간 입찰이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죠. 공공조달? 단일 창구.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. 곽채영 씨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어요. 이 제품을 어디다 팔지 전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죠?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데요. 슬퍼 말아요. 혁신장터군요. 혁신 수요와 혁신 제품을 연결,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혁신장터예요.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하나를 안 해. 칭찬 맞죠? 이제 뭐 헷갈리는 거 없죠? 네, 제가 전생에 스펀지였나 봐요.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.